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직원 한 명 코로나19 양성 반응 기아차 조지아 공장의 엔진 공급 중단. 방역 당국과 가동 재개 시점 협의 중 서울 연합 뉴스 측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엘라베마 공장은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18일 현지 시간 가동을 중단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방역 당국과 협의해 재개 시점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대차 엘라베마 공장에서 엔진을 공급받는 기아차 조지아 공장도 19일 가동이 중단된다. 미국은 상황이 다를 수 있어 생산 재개까지 시간이 얼마냐.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의 엘라베마와 조지아에 각각 공장이 한 곳씩 총 두 곳이 있다. 지난해 생산에 출고한 규모는 각각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33만 5,500대, 기아차 조지아 공장 27만 4,000대다. 엘라베마 공장에선 아반떼, 소나타, 산타페를, 조지아 공장에선 K5, 소렌토, 텔루라이드를 생산한다. 이에 더해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제철 등 협력사와 현지에 함께 진출한 부품업체 등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 협력사 관계자는 엘라베마 공장 폐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생산 차질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코로나19로 수요가 줄어 글로벌 시장의 현대차 유럽 공장은 정상 가동되고 있지만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 자동차 업체들은 미국 확산 우려에 미국과 유럽 공장을 속속 멈춰 세우고 있다.